허리 부상으로 휴식기를 가져왔던 배우 박시연 씨가 부상을 털고 도발적인 화보 촬영에 나섰습니다. 와이스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필립 씨와의 열애설 해프닝에 대해 그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열애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살짝 아팠는데 친한 친구예요. 근데 오히려 또 좀 그러고 나니까 약간 서먹해서 연락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화 마린보이와 드라마 남자 이야기에 이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패밀리가 떴다까지 전천후 스타로 떠오른 박시연이 허리 부상을 털고 2010년 비상에 나섰는데요. 그 첫 시작은 박시연의 숨겨진 매력을 보여줄 화보 촬영인데요. 새 도약인에서는 박시연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박시연입니다. 평소와 다른 헤어스타일과 도발적인 의상,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평소 박시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요. 어떤 컨셉으로 알고 계세요? 아, 오늘 약간 이제 좀 느낌은 펑키한데 좀 세련되고 또 섹시하면서 좀 그런 이미지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독특한 모양이 들어간 티셔츠에 키릴 그리고 가죽 레깅스로 펑키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박시연 역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좀 컨셉이랄까? 이렇게 박시연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여성스러운 섹시미를 강조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약간 펑키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렇게 메이크업도 좀 번진 것 같은 그런지한 느낌이랑 손톱이랑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썼거든요. 각종 시상식에서 파격 드레스를 선보였던 박시연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화제를 모으며 연예계 대표 패션스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 의상은 어떤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패션스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패션스타라는 주식어가 왜 붙었을까요? 그냥 진짜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정말 청바지 제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스키니진 좋아하고 레깅스 좋아하고 그리고 위에는 티셔츠, 기본 티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도시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한껏 드러냈던 터라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에서 박시연이 보여준 털털하고 순박한 모습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실제 모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박시연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여성스럽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 좀 어떠세요? 실제로 푼수죠 뭐. 아, 이렇게 막 너무 여성스럽고 좀 조용하고 이러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친한 사람들 만나면 또 까불고 장난도 많이 치고 좀 모자라요. 푼수 같아요. 처음에 출연하실 때도 의외였고 출연해서 너무 솔직한 모습 보여줘서 좀 좋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진짜 그대로 아무래도 좀 가깝죠. 그래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린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재치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허리 부상 때문에 중도하체 아픔을 겪어야 했던 박시연 그 아쉬움을 패밀리가 떴다 마지막 촬영에 합류하는 것으로 달랬습니다. 패밀리가 떴다가 우리 박시연 씨가 또 한때 좀 나갔다가 이번에 마지막 여행 같이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같이 끝까지 못했는데 마지막 촬영 그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냥 저만 울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즐겁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위기였는데 또 눈치 없이 저만 또 울고 있고. 아무래도 네, 아쉬운 게 많았어가지고. 네. 박시연에게 패밀리가 떴다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방송이었는지 예능에 출연한 것도 좀 의외였고 너무 사랑받는 큰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모르고 출연한 게 아니었나라는 좀 죄책감도 들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억이었는데 시청자들에게
제가 가진 추억만큼 좋은 추억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그녀가 활동 재개에 나설 만큼 허리 부상이 완화됐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네, 많이 쉬면서 치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쾌됐고요. 이제 또 작품 해야죠. 쉬면서 치료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박시연. 미니홈피를 통해 팬들에게 일상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팬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악플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댓글 같은 것도 보세요?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아무렇게나 쓰신 글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괜히 안 보는 이만 못하는 것 같아서 안 봐요. 기사나 기자들이 쓴 글이나 이런 거 오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서 나 좀 상처받은 게 있다면? 상처받은 거? 그게 사실이 아닌 기사들, 뭐 열애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살짝 아팠는데 너무 환자처럼 했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또 넘어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난해 11월 말에 난 이필립과의 열애설 해프닝에 대해서도 직접 물었는데요. 털털한 성격의 박시연의 솔직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열애설이 진짜 났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나자마자 또 바로 아니라고 정정 기사가 나가지고 뭐 괜찮아요. 당시 드라마 남자 이야기에서 만난 이필립과 박시연이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져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곧이어 양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소속사가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박시연이 이에 대해 직접 말문을 연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두 분이 원래 친분이 좀 있었죠? 예, 네, 친해요. 친한 친구예요. 근데 오히려 또 좀 그러고 나니까 약간 서먹해서 연락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전에는 그냥 밥 먹을 거 지금 야 혹시 막 이러면서 안 보게 되고 다음에 보자 그냥 그런. 네. 박시연에게 있어 일과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둘 다 너무 소중한데 이제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일은 뭐 항상 열심히 하는 거고요. 사랑은 마구마구 찾아오지는 않으니까. 예. 네. 그래야죠. 올해는 사랑해야죠. 박시연은 현재 풀하우스를 만들어낸 표민수 PD가 연출을 맡은 드라마 페이지원의 여주인공에 캐스팅된 상태인데요. 올 한해 활발한 연기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올해 활동 계획 있으시면 말해주시고. 올해 지금 이제 한 4월 달, 3월 말 정도부터 영화 한 편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올 한해 2010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계획한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일과 사랑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고 선언한 박시연. 2010년 새롭게 도약하는 그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마이스타 안지선입니다.